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의 정복기 중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 12장까지는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졌다면 오늘 보신 이 13장부터는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에 이스라엘 지파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하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정확한 나이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 신학자들은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90세 쯤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취해야 할 땅이 많다 라는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이제까지 달려올 길을 잘 달려왔다 수고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할 일이 남았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역할을 전쟁을 이렇게 같이 이끌던 총사령관의 역할에서 좀 분배하는 감독자로 바꾸셨습니다. 그동안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도 가나한 족속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어, 쉽지 않은 아주 대단한 과제입니다. 가나한 족속이 순순히 땅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처럼 함께 전투해야 할것 같은 이 상황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분배를 함으로써 각지파가 수행해야 하는 전쟁, 각지파가 치러야 할 전투, 또 나누어서 완수해야 하는 임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각 흩어져서 치러야 하는 전투의 과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일하셨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는 일을 각 지파들이 완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좀 걱정을 많이 할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지역의 백성들을 모조리 쫓아내겠다. 내가 쫓아내겠다.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며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분배 이후에 각 지파가 치러야 할그 전투들도 지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동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또 믿음을 써야 하는 상황임이 같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쟁취한 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인데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좀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쉽지만 조금의 여유만 생겨도 각자 원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단합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멈추고 맡기신 역할대로 분배를 할때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분열이나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때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배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지파들에게 각그 땅을 분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을 확고히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장을 보며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러야 할 전투가 있다는 것을 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을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전쟁은 이미 승리로 결판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크고 작은 전투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손쉽게 얻게 하실 수도 있는 그 땅을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이제는 분배해서 각자의 몫을 나눠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그 몫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하게 하셔서 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큰 능력이나 믿음이 없는 자지만 그런 나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초점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믿음으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